네, 여러분께서는 작사가 손노원 선생님께서 생전에 만드신 노랫말로 지어진 노래들을 듣고 계십니다. 이 손노원 선생님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교통사고로 불의의 그 불귀의 계기 되시고 말았지만은 그분이 60을 간 넘기신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. 그런데 부산 피난 시절에는 연희 전문 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림을 취미로 그리기 시작하셨다는데 아마 썩 잘 그리신 모양입니다. 그래서 극장에 포스터를 그린다거나 간판을 그리신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서 호구지책을 삼았는데 부산의 단칸 세 방에서 사시면서도 계속해서 노래를 작사하시곤 하셨는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분의 그 작사하시는 것의 주제는 뭐니 뭐니 해도 고향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그 애국심이었다고 그럽니다. 평생에 걸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노랫말로 많이 적으셨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단칸 세 방에 사시면서도 이분이 그 세계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노래를 많이 작사하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세계 각국의 유명한 고장과 그 풍물을 소재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진취적인 마음을 우리들에게 아마 불어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. 이번에는 이분이 만드신 노래 가운데서 이국적인 노래를 여러 곡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
속내의 고약 꿈이 그리워 테크의 마도로 스파 예쁘도 눈물을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아아 날 푸른 차이 나거리 휘감는 연불소리 갠지스가 푸른 물에 찰랑거린다 무릎 꿇고 하늘에 두 손 비는 인디안 처녀 파고다의 사랑이냐 향 무더운 저녁바람 뱅갈 사원 총소리에 애달 터진다 풍각소리 자르베라에 춤을 추는 인디안 처녀 파고다의 사랑이냐 향불에 네, 지금 제 옆에는 원로 가수 금사영 선생님과 김용만 선생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김용만 선생님은 손노원